인민해방군의 소형 전술차는 미국 AM 제너럴사의 험비를 재조립한 수준의, 그러니까 리버싱 엔지니어링 수준의 험비 스타일의 소형 전술차였는데요. 대한민국 국군의 K151 소형 전술차보다 조금 늦은 2020년부터 이 전술 배치가 시작된 중국의 신형 소형 전술차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둥펑 맹치 3 CSK181이라는 전술차로 둥펑스콘에서 개발한 차량으로 국내에서는 펭곤 IX5가 바로 이 둥펑스콘의 차량이기도 했습니다. 바로 전 영상을 통해서 국내 소형 전술차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소형 전술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